둘, 셋, 야! 아,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? 네? 아, 미호진능 몸무게가 몇이냐노? 아, 그건... 그러면은 저랑 이거 나와라! 아차차 아차! 저는 유희왕이랑 게임을 좋아하는데 저랑 듀얼 한 게임 하실래요? 네? 그게 뭔데요? 아, 유희왕에서 나오는 엑조디아 카드 모으려고 얼마나 카드팩을 깠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그거를 룽핑빵뽕! 제가 그리고 이제 이 카드를 뽑았는데 아차차아처라는 카드였는데 이 카드가 일반 소환에 반전에 성공했으면 상대 라이프에 500 데미지를 주는 카드였지요. 네. 아니 그리고 혹시 던파 레이드 아세요? 제가 어제 루크 레이드를 갔는데 에픽템을 먹었어요. 그리고 그거 12강 했는데 한 번도 안 터지고 바로 12강을 가더라고요. 그모띠 게이드! 뭐라는 거야. 미용씨는 여자라서 이런 게임을 하실라나 모르겠는데 근데 난 아는데 쿠쿠루루데네 메아리 아까부터 대체 뭐라는 거야.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열받아. 열받아. 빡빡아. 맞박! 맞박을 단련해야 돼! 맞박! 박치기를 잘해야 된다고! 어휴, 미호야! 이제 한 시간 뒤면 맞선남 만나러 가야지! 벌써 그렇게 됐나요? 네, 엄마. 얼른 가야지! 너도 이번에 맞선남 얼굴을 뭐 주먹으로 가격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! 알겠지? 이게 벌써 몇 번째야! 내가 어렵게 만든 자리인데 또 망치면 알지? 네. 너의 힘을 좀 숨기란 말이야. 여성스럽게 그래야지 남자들이 널 좋아하지. 네. 그래. 이번엔 그냥 무사히 마치자. 그래야지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지. 다녀올게요. 잠깐. 너 설마 그 꼴로 가게? 맞다. 빨리 옷 갈아입고 와. 걱정이야 걱정. 시집은 가야 될 텐데. 이번 소개팅은 정말 잘해야 되는데. 옷에 뭘 입지? 나는 체력 단련을 위해서 추리닝밖에 안 입으니까. 이게 좋겠어. 나는 유전상 일반인보다 10배, 아니 100배 정도로 힘이 강하다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자친구들은 내 힘만 보면 깜짝 놀라 도망쳤다. 그래서 난 힘을 숨겨야만 한다. 이 정도면 됐겠지? 이뻐 이뻐. 엄마, 다녀올게요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오늘 선보러 온 잉여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단미호입니다. 오늘 잘 부탁드려요. 미호씨. 쓰담쓰담. 네? 참 귀여우시네요. 어? 갑자기 왜 그러세요? 글쎄요. 갑자기 누가 배를 때린 것 같은 충격이. 갑자기 허물 없이 구니까 그렇지. 보이진 않았겠지만 겨우 0.07초 만에 내가 단련된 내 주먹으로 배를 가격했다. 아유, 갑자기 배가 아팠었는데. 어허?
아, 그러세요? 아, 그럼 오늘은 집에 가시고 나중에 만나도 전 괜찮은데. 아, 아니에요. 아, 지금은 괜찮아졌어요. 아, 영화 어떤 거 볼까요? 글쎄요. 이거 예전부터 보고 싶었는데. 스릴러, 액션, 범죄 영화. 아, 이거 재밌겠다. 역시 숙녀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죠? 멜로 영화. 네, 좋아하죠. 멜로 딱지색인데. 아, 재미 레알 없어 보이네. 나랑 소개팅하는 남자들은 항상 똑같았다. 여자는 연애하는 영화를 무조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한다.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. 보호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. 알고 보면 전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서. 아이, 미호씨, 오늘 영화 진짜 재밌었어요. 네, 재밌었죠. 아이, 그리고 산책도 너무 재밌었고. 그리고 오늘 그 여자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유, 눈물을 흘릴 뻔했잖아요. 정말요? 저도요. 이 기계 아세요 혹시? 망치로 내려쳐서 점수를 내는 건데 저 이거 진짜 잘하거든요. 자, 그 미호 씨한테 자 보여드릴게요. 자, 잘 보세요. 네? 으야! 잘하시네요. 180점. 싸움도 잘하실 것 같아요. 아, 아니에요. 아, 기본이죠, 기본. 아, 미호씨, 아, 목마르시죠? 제가 앞에 편의점에서 빨리 물 좀 사올게요. 아, 네, 그럼 좋죠. 잠시만요. 남자들은 다 똑같아. 다들 힘자랑하면서 날 혼자선 안 되는 약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지. 이것도 점수라고. 한 판이 남았네. 아, 미호 씨, 제가 물 사왔어요. 네. 그런데 점수가 바뀌었네요. 최고 점수? 와. 그러게요. 방금 누가 치고 갔나 봐요. 와, 누군지 몰라도 엄청 세네. 격투 선수인가? 아니, 격투 선수보다 더한 것 같은데. 이야, 이거 뭐야? 나 이런 점도 처음 보네, 태어나서. 그러게요. 아, 일단 배고플 때 식사하러 가실까요? 네, 좋아요. 어우, 맛있다. 미호 씨, 저 입맛이 네? 안 맞으세요? 아니요, 맛있어요. 아, 저는 천천히 드시길래 굉장히 여성스럽게 드시네요. 아, 그러고 보니까 엄청 마르신 거 보면 엄청 관리하시나 봐요. 아, 네. 이런 건 사실 원샷으로 먹는 건데 디아피라서 그런 거잖아. 이 정도는 한 다섯 그릇 정도는 그득하다고. 저는 다 먹어서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요. 천천히 드시고 계세요. 아, 네. 갔냐? 갔어? 이거 어떻게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먹어. 이 그릇을 들고 먹어야지. 부족한데? 이모! 한 그릇 추가요!
이 책대로 뭔가 남자답게 대시하는데 왜 미호 씨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지? 미호 씨 많이 늦었죠? 어? 여기 왜 이렇게 빈 그릇이 많아? 미호 씨? 아이고 이걸 언제 다 옮긴다? 이건 분명 150kg는 넘을 거예요. 아이고. 150kg? 별거 아니네.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. 아이고 이거는 엄청나게 무거워서 5명 정도가 같이 들어야 돼. 5명 정도요? 아이 괜찮아요. 그래. 제가 도와드릴게요. 금방 뭐 근처죠? 저 앞으로 가면 돼. 아 그러면은 쫙 됐다. 아이고 세상에. 가볍네요. 이 정도면. 근데 아이고. 제가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요 할머니. 아유 고마워. 오늘 데이트 정말 즐거웠어요. 아, 네, 저도요. 즐거웠어요. 미호 씨. 네?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. 네? 망했다. 내 힘을 들킨 건가? 이번 소개팅도 망했네. 그 사실 말할 게 있는데 죄송해요. 전 처음 만날 때 미호 씨 얼굴만 보고 반했었어요. 그런데 아까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고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말 강하고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됐죠. 그런 강한 모습에 반하게 되었어요. 미호 씨,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? 네? 다행히 내가 진짜로 힘이 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. 엄마 말대로 나 여성스럽게 오늘 잘 끝낸 건가? 엄마가 엄청 기뻐하겠네. 어이 어? 어, 형씨들 아주 분위기가 좋은데? 우리도 잘 귀여운 숙녀분이랑 놀고 싶은데 말이야. 이 녀석들이. 미호씨! 도망치세요! 제가 상대할게요! 이 녀석들이. 아이 그만두세요! 그만해요! 아이, 잠깐만. 아이 뭐야. 아이 잘 보니까 잔주름이 자글자글자글자글 개기름이 주룩주룩주룩주룩. 아이 다시 보니까 남자 쪽이 더 호감이군. 남자 쪽을 데려가야겠어. 오? 나 좀 맛 봐줘! 여벤씨 미안해요. 잠깐만 비켜볼래요? 여맨씨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당신에게 숨긴 진짜 나의 모습이 있어요.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저의 진짜 모습을 숨겼죠. 아저씨들 살고 싶다면 지금 도망가세요. 뭐라는 거야 아줌마! 아줌마는 빠져! 난 저 남자랑 재미지게 놀 거니까 말이야! 아줌마는 집에 가서 빨래를 해! 근육 팍팍! 근육 넥슬라이스! 근육 꿋꿋은 넥슬라이스! 저질러버렸다. 여민씨가 이제 날 싫어하겠지? 다른 남자처럼. 이번 소개팅도 망했네. 미호씨 너무 멋져요. 네?